알지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윤지연 워커스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송나니 한국여성의전환 사무처장님 함께하십니다. 두 번째는 행사를 실질적으로 준비하신 우리 조혜민 여성본부장님께서 토론에 함께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당사자 이야기를 들려주실 각수진 정의당 여성주의 모임 저스트 페미니스트 모임 네, 회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예,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살짝 옆으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범죄학을 전공했고요. 주로 이제 사람들의 범죄 피해, 그 다음에 피해자의 신고 가능성, 그 다음에 뭐 피해자의 대응 이런 게 제 주요한 연구 주제였는데 제가 사실은 이 논문을, 그러니까 이 발제문을 쓰기 전에 두 편의 논문 발표로 이 발제문을 구성했거든요. 첫 번째 논문은 2017년에 1인 가구는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하느냐 에 대한 논문을 썼었고, 그리고 작년 2019년에 1인 가구는 실제로 범죄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느낄까라는 그 연구를 수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발제문을 조금 요약해서 오늘 이제 뭐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와 두려움이 우리가 실제로 예상하는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가, 같은가,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인 가구에 좀 주목하게 된 사실 첫 번째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범죄학에서는 사람이 많은 거를,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많은 걸 물론 뭐 가정폭력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많으면 모호력이 올라간다 라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인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에 비해서 좀 안전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모호력이나 이런 걸 측정할 때 집에 빈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집이 오래 비느냐를 주거의 모호력이 낮아지는 요소 같은 걸로도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사람이 많으면 서로서로의 어떤 감시자 효과라든지 뭐 중재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호력이라고 많이 생각해 왔는데 그럼 실제로 1인 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보호력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의 문제도 남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어떤지를 보자라는 거였고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1인 가구가 아시다시피 2018년을 기준으로 주된 가구 유형이 됐다. 다시 말하면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을 차지하게 됐고 남성 1인 가구보다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남성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이 급증했다라는 통계들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걸 구성하게 됐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뒤에 그 다음 발제자께서 1인 가구의 특성 같은 거를 많이 분석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관심이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거였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3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 1인 가구의 숫자를 보면 서울하고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의들이 아마 여기에서 집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그 대전이나 서울, 세종 같은 데는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에 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같은 데는 고령층 1인 가구의 비중이 좀 높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1인 가구 관련 연구를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고 제 연구가 그렇게 막 아주 결정적인 분석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아직은.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 가지 논의에서도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 특히 뭐 국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지역별로 나타나는 1인 가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서 이걸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1인 가구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는지를 보면 주로 소비. 이게 논의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문제, 그 다음에 뭐 건축학에서 1인 가구의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1인 가구가 얼마나 취약하냐, 범죄학에서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현실이고요. 제가 2017년에 분석했을 때 전체 뭐 가구 피해에서 1인 가구이냐 아니냐를 변수로 쓰는 정도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국내 논문은 물론이고 이제 서양 논문에서도 1인 가구에만 주목하는 논문은 별로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보려고 했던 건 1인 가구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하거나 혹은 취약한가 그리고 1인 가구랑 2인 가구를 비교해보기도 했고요. 원래 원 논문에서는 그 다음에 1인 가구를 유형별로 비교해보기도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발제해 주신 사람은 초대를 받고 보니까 아무래도 1인 가구 전체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저는 여기서 1인 가구에 이제 1인 가구 내에서 일어나는 차이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1인 가구는 이제 결혼한 연과 상관없이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그냥 가구원이 1인인 가구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 기러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에 요즘 이렇게 공기업 같은 것도 이전을 많이 하니까 그런 형태의 가구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인 가구는 그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 30대 혼자 사는 1인 가구하고 뭐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1인 가구를 저희가 같은 어떤 범주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33세와 65세를 기준으로 나눴거든요. 33세는 우리의 평균 초혼 연령이라든지 출산 연령 같은 걸 좀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3세 이상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하는 어떤 평균 연령이다. 그래서 생애사적으로 33세 이후부터는 조금 함께 사는 가족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어떤 러프하지만 뭐 그런 기준으로 33세 미만을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사회초년생, 결혼 이전,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학업을 이유로 혼자 사는 이런 청년 1인 가구의 문제를 좀 보려고 33세 이하로 구별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우리가 이제 보통 노년, 노인이라고 많이 기준하기 때문에 그 뒤를 구분했고요. 그럼 너네 뭐 3, 4, 50대는 구분 안 했냐? 일단 초기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하고 노인 1인 가구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만 구분을 했고요. 그 범죄 피해 조사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매 2년마다 하고 이건 일반인들한테 보통 우리가 이제 1인 가구 관련한 문제를 보면 사실 좀 말이 빠르죠. 네, 시간이 없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괜찮으시다면 계속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범죄 얘기를 할 때 뭐 경찰에 얼마나 신고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고되지 않은 범죄가 사실은 더 중요한 범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얼마나 피해 경험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 통계를 대체할 수 있는 피해 조사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는 신고된 피해자만 포함한 게 아니라 신고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나는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한 사람까지 포함한 자료라는 측면에서는 공식 통계보다 좀 우수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요. 뭐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이 있어? 많이 없으실 것 같고 큰 핵심은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자료가 별로 없어서 제가 단연 자료를 좀 추출해가지고 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117명의 1인 가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보고 싶었던 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하느냐 이거였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전체 범죄 피해, 뭐 신체 피해, 강도, 폭행, 성폭행 이런 것과 재산 피해, 절도, 사기, 성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느냐를 봤고요. 두 번째는 주거 침입 피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산다는 것 자체는 주거에 어떤 그 사람이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보호력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걸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범죄 두려움을 따로 분석했는데 사실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은 여성과 노인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뭐 여성이 성범죄를 제외하고, 네, 성범죄를 제외하고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두려움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과 노인의 두려움은 높게 나타나요. 매우. 우리나라는 대신에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자니 한국 전쟁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의 범죄 두려움이 좀 낮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두려움이 높은 건 우리도 비슷하고 서구도 비슷한데 그럼 혼자 사는 사람의 두려움은 어떨까라는 게 좀 느껴져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랑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은 두렵을까, 두려움 수준은 어떨까 이걸 이제 두 번째 페이퍼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두려움도 이제 일반적인 두려움하고 구체적 두려움으로 크게 나누는데 일반적 두려움 이런 거예요. 뭐 그냥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취약성, 주관적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동네 환경에 대한 평가가 좀 섞인 문항이고요. 보통 우리가 구체적 두려움이라고 하면 특정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갈까봐 두렵다,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누가 우리 집에 침입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조금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서 피해율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를 봤더니 여기 제가 이제 빨갛게 칠해놨는데요. 전체 피해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주거 침입만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도 좀 다른 결과일 수 있는데 뭐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범죄 피해에서는 훨씬 피해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요거는 살짝 여담이긴 한데 여기에 뭐 다른 분야의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이 테이블에서 가장 피해율이 높았던 거는 1인 가구하고 조손 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나 조손 가구가 겪는 사회적인 취약성을 피해율이 나타낸다라는 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노인 1인 가구나 청년 1인 가구가 얼마나 더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이걸 좀 보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3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를 따로 띄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층을 어떤 그 중과집단으로 두고 비교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청년 1인 가구의 피해율은 8.3% 인데 반해서 노인은 뭐 3.2% 그다음에 신체 범죄 피해율도 0.8대 0.2 정도로 압도적으로 재산도 말할 것도 없고 압도적으로 33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의 피해율이 높다라는 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높았으면 제가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설문지에 대한 어떤 민감도나 이해도 반응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5% 이상 나거나 뭐 3, 4배씩 난 차이라는 이거를 설문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이해도만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기초해서는 일단 33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피해율이 높다. 월등히 높다. 특히 뭐 성인이나 노인에 비해서. 그러면 피해를 당하는 요인, 피해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교수들을 부르면 나타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숫자가 막 나오고 알 수 없는 표와 저 막 빨간 칠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나름 여기다가 약간 소결이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왔거든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인 가구의 전체 피해율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서 매우 높았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봤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의 피해율이 굉장히 높았다. 선행연구 중에 1인 가구 피해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다인 가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아마도 우리의 노인 1인 가구의 낮은 피해율이랑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을 더해서 그냥 1인 가구라는 한 캐테고리에 넣게 되면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1인 가구 대 다인 가구를 비교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게 데이터에 기초한 저의 소심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이 모든 세부 유형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건 사실 아니었잖아요. 아까 보면 어떤 건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건 차이가 적게 났거든요. 주거 침입이 차이가 좀 적게 났는데 그래서 1인 가구를 좀 구별할 필요성도 더 있다.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피해율뿐만 아니라 뭐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까 제가 분석한 표에서 어떤 게 차이가 있냐를 보면 그 청년 1인 가구 개인 특성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혼자 사는 사람이 피해를 당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성별을 빨갛게 칠해놨거든요. 청년 1인 가구에서. 그러니까 청년 1인 가구에서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피해를 당할 확률이 훨씬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럼 이 성별의 영향력은 다른 노인 1인 가구나 성인 1인 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느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개인 피해를 다 놓고 돌린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여성한테 가장 많이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고율도 낮은 성범죄 때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의심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성폭력 범죄를 빼고 또 돌려봤거든요. 근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여성 1인 가구의 높은 범죄율은 좀 데이터로 증명이 됐다. 일단 이 데이터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취약하다고 생각할수록 피해율이 더 높았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사회에서의 유대가 높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매력성이나 노출도, 회피도 이런 건 뭐냐면 이제 개인의 생활 양식하고 관계된 변수들이거든요. 집에 늦게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밤 늦게는 외출 삼간다든지 아니면 뭐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든지 뭐 이런 변수들은 사실 생각보다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조금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의문이 되는 거긴 한데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특성보다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만 느끼는 어떤 다른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존의 이 변수들로 측정하지 못한 다른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 침입도 마찬가지였고 여성이 훨씬 피해를 많이 당하는 걸로 특히 청년 1인 가구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났고요. 저희가 이제 주거 침입 피해 예측 요인으로 주로 이제 집이 아무래도 뭐 2중, 3중으로 보안장치가 돼 있다든지 시정장치가 잘 돼 있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주거 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측정해 봤는데 그것도 딱히 그렇게 썩 효과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고 보통 저희가 범죄학에서 한국형 주거 침입을 분석하면 가장 영향력이 센 거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산다 이 연구였거든요. 기존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앞에 출입장 CCTV 그다음에 뭐 출입 통제 이런 게 잘 되니까. 근데 그런 보호력이 청년 인간보다 노인 인간으로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두 번째로 그 그러면 제가 그 청년 1인 가구가 우리가 예상하던데 범죄율이 높을 것이다, 피해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피해율이 높더라 라고 이제 여기서 밝혔다 라는 게 일단 여기까지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시장이나 주거 선택지에서 돈을 조금만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보증금이나 소위 이제 뭐 시드머니만 있으면 나는 꼭 오피스텔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실제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만나봤는데 어쨌든 그 비율도 일단 여기서는 크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청년 1인 가구가 피해를 덜 당한 건 아니었다 라는 건데, 그럼 이게 너무 비율이 거주 비율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물론 청년하고 노인이 아파트 나 오피스텔 거주하는 비율이 좀 낮은 건 맞는데요. 그래도 전체의 뭐 한 30%에서 25% 정도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강력한 보호력이 있었다면 데이터에서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보호해줄 수 없는 뭔가 다른 그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일단 피해율이 높고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피해율이 높고 청년 1인 가구 안에서는 여성의 피해율이 높고 굉장히 좀 그림이 뭔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두려움 수준은 어떤가라고 봤는데 제가 사실 두려움 수준을 분석하게 된 데는 좀 계기가 된 논문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제 논문을 인용하셔가지고 아 이분이 피해를 강정 교수가 피해를 주장했는데 피해율이 높다고 내가 두려움을 분석해봤더니 1인 가구의 범죄 두려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선임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가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저는 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1인 가구 두렵지 않다, 피해율이 낮다라고 얘기한 건 노인 1인 가구의 아주 낮은 피해율이라든지 낮은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표인데 이건 뭐냐면 두려움 수준을 측정한 거예요. 1번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5번은 매우 두렵다니까 당연히 수가 높을수록 두려움 수준이 높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 두려움은 물론이고 구체적 두려움, 뭐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어떤 항목에서건 노인 1인 가구랑 비교했을 때 청년 1인 가구의 두려움 수준이 높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2인 이상이나 뭐 1인 가구 전체로 했을 때의 차이보다는 1인 가구를 세분화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가 훨씬 컸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어떤 소견을 살짝 가졌냐면 아, 결국 그 범죄 피해나 범죄 두려움에 대한 1인 가구 논의는 청년 1인 가구에 좀 핵심이 맞춰져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어떤 이 두 논문의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두려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동네에서 무섭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라든지 본인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갈까봐 두려운지 뭐 강도를 당할까봐 두려운지 이런 구체적 두려움만 제가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관심 없으실 필요 같은 건데 범죄 두려움을 높이는 요인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주거침입 두려움을 높이는 요인이 뭐냐를 분석했는데 여기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성별에 아주 일관된 영향력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오히려 앞에 그 범죄 피해를 분석했을 때는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전 연령대의 1인 가구에서 피해가 높진 않았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청년 1인 가구에서만 성별의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두려움에서는 청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그리고 그게 일반론적인 범죄 두려움이든 그 다음에 주거침입의 피해든 대부분 어땠냐면 여성의 두려움이 현저하게 높고 그건 심지어 노인 1인 가구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1인 가구가 뭐 청년 1인 가구하고 노인 1인 가구를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앞에 선행연구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서 낮은 범죄 피해 두려움 수준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이제 통으로 넣었을 때 얘기고 결국 그 노인의 낮은 두려움 때문에 전체 1인 가구의 두려움이 낮다라고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3,117명을 분석했는데 1,200명 가까이가 노인 1인 가구 이거는 제가 이제 표집에 관여한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1200명의 평균이 다른 청년 1인 가구의 평균을 현격하게 이제
침해하는 결과라고 해야 될지 영향 주는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여기까지 보시면 성별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영향력이 있었던 게 피해자의 높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피해자는 당연히 범죄 두려움이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피해가 경미하거나 그 피해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나 그게 완전하게 극복이 되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그 이후에 야 내가 사실 막 우리가 절도 엄청 무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피해 회복도 하고 내가 그 과정에서 뭐 약간 방법에 대한 팁 같은 것도 얻고 하니까 오히려 나아졌어라는 것도 두려움이 더 덜해졌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알아서 라는 스토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건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나 고도 노출 빈도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산 동네가 막 쓰레기도 많이 좀 이렇게 있고 좀 동네가 무질서하다 물리적으로 지저분하고 뭐 폐가나 뭐 방치된 공터도 있고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측정을 하거든요. 물리적 무질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동네에 산다 우리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다라고 인식할수록 범죄 두려움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관련한 고도 언론에 많이 노출될수록 또 두려움이 높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도 제가 보면 그 약간 유형별로 1인 가구 유형별로 다른 점이 있긴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보통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경찰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노인 1인 가구에서만 발견됐고 청년이나 성인 1인 가구 65세 밑으로 이제 고 미만으로서 미만의 1인 가구에서는 내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든 낮든 이런 거랑 별로 두려움은 상관이 없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별것 아닌 발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 이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과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좀 다른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시고 계시는 그 아니면 뭐 흥미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부적절한 표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침입 관련해서도 여성의 높은 주거침입 두려움은 청년 1인 가구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두려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주거침입 피해 경험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다음 그 제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특성 이런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인 특성도 영향이 있었지만 사실 뭐 성별이나 이런 것들 다 개인 특성이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 내지는 내가 이 동네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 사람의 어떤 두려움 수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 함의를 보면 우리가 너무 1인 가구를 통으로 좀 이렇게 막 한 집단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면 좀 큰일 날 수 있다. 특히 안전의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좀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거지의 방법 환경이나 동네 환경, 뭐 동네 특성 이런 게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1인 가구를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 뭐 경제적 속성, 많이 들어보신 골드리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주거비 지불 능력 같은 거 뭐 1억 이상 정도 되는 집에 살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걸로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 이제 보통 취약성 그 다음에 생애의 주기에 따른 어떤 범죄 피해 가능성이나 두려움의 수준 이런 게 제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요거에 조금 그 한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보통 하면 아마 다르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이 자료는 노인 1인 가구가 좀 많이 지나치게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앞으로 50살 기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우리 윤지연 포커스 기자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남성이 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하고 뭐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한 두 달에 한 번 걸로 일어났을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왜 이렇게 불안한 그 안전 그리고 열악한 주거에 그 시달리는가 이런 주제로 조사를 했었고요. 그 통계 자료를 먼저 보시면 아까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1만 가구가 2000년에서 2018년까지 37% 정도 올랐다면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60% 정도 상승을 했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여성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1인 가구의 그
연령별 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 보면 우선 전국적으로 보면 60대에서 70대가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 30대 83만 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 한 22%가 이제 서울에 몰려 살고 있는데 서울만 이제 좁혀서 보면 20, 30대가 한 28만 7,500 가구 그래서 그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에서 20, 30대가 한 4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연령대를 그 24세 미만 그리고 60대 이상 요 젊은층과 고령층에서 이게 여성 1인 가구가 남성보다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나 학생이나 그리고 그 취업을 한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퇴직을 앞둔 분들 그리고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1인 가구가 많다는 거고요. 서울로 보면 이제 24세에서 20에서 24세, 25세에서 29세, 2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1인 가구에서 20대 비율은 서울에서는 남성보다 가구 수가 더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건비처럼 같이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주거침입 한 다음에 강제추행이나 다른 뭐 강간행위나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 때문에 범죄 스스로가 진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법률로서 사실은 저는 포괄적으로 스토킹 정의를 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스토킹 방지법 생겼을 때 이메일을 뭐 계속 보내는 행위 이런 게 안 써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메일로 계속 스토킹하는 거를 그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했던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면서 정의를 좀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뭐 1인 가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직장 다니거나 이랬을 때 주변인들에 대해서 같이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스토킹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범위를 주변인까지 좀 확대해서 스토킹 처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공권력이 어떻게 개입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이 뭐 경찰력을 과잉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법안의 조치를 할 수 있게 써줘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 어떤 뭐 접근 금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경찰 경고 조항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조치가 벌칙 조항으로 같이 삼태어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피해자 안전 신변 안전 조치를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낼 필요가 있다고 법률에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피해자가 이제 회사 다니거나 있을 때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총사의 휘말리거나 이랬을 때 불이익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 그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하는 것들, 그 피해자와 친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변호사 선임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스토킹도 프로세스를 중단하려고 하는 법안들이 꽤 올라왔었어요. 근데 스토킹이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한테 사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 되기도 하고 스토킹이 되고 많은 사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보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사 불벌 조항으로 스토킹이 처벌법이 제정되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국가 채무성을 이제 여러 가지로 예산 조치를 포함해서 명문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수 사건도 스토킹도 자기 친부모나 이런 직계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녀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입소할 경우에 그 직계 가족이 굉장히 지루하게 찾아다니는 것도 스토킹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라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스토킹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라는 것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서 피해와 두려움은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스토킹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스토킹 있을 수 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처리는 한다. 그러니까 뭐 안심하셔라 라는 메시지가 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두려움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기본권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였다,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법이 필요하다까지는 온 것 같은데, 지금 제도적 공백이 사실상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21대의 우선 과제로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언 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여성부장 조혜민입니다. 사실 저희 여성부모에서 이 토론회를 기획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내 정당들이 여성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했는가에 있어서 1인 여성가구들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피해 경험이 과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서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최근에 있었던 시립도에서의 1인 여성 가구에 그 분들이 경험을 가졌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킹 처벌법까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자 라는 기획으로 가져가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당사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발제자로 준비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1인 여성 가구였고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공간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속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당에서 여성공장을 맡으면서 작년에 홍보 영상을 찍는다라고 해서 어떤 정책을 소개하고 싶은지라고 얘기할 때 큰 고민 없이 스토킹 처벌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처벌법을 이야기를 하면은 누군가를 감옥에 넣고 싶은 게 목표냐라는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긴 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사회가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은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는 정치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20년이 넘고 그러니까 한 20년? 제가 알기로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된 게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되지 못하고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했었던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공간에서 살았는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고시암도 살았었고 최근에는 금천구에 있는 원룸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보통 피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좀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일상이어서 이게 피해인지를 되게 인식하기도 되게 어려웠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가시화가 되면서 소위 내 일상에서의 빡치는 경험이 되게 개별화되고 사소화된 경험이 아니라 정말 정치가 해결했어야 할 일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행사명에 있는 이 이사가 정답이다라는 말은 제가 한국여성의전화에서도 1인 여성 가구 관련한 인터뷰 사례집을 보다가 발견한 문구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까지도 저는 굉장히 더딘 시간들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고를 결정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인데요.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사가는 게 정답이다라는 게 개개인들, 여성들의 판단으로도 나와 있는 게 저는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좋은 공간에 따른 문제의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스토킹이 가장 친밀한 관계 혹은 가까운 관계에서 일컬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여성들이 어떻게 맺느냐를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고시원에 오랫동안 살았을 때 그 호떡집,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뭐 다들 그렇듯이 술집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고 새벽에 이제 고시원에 가는 길목 자체가 되게 어둡고 근데 그 어두운 길목보다 제 저한테 두려웠던 거는 예를 들어서 소위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한테 호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 이들한테 제가 많이 번호를 안 주거나 혹은 어떤 제대로 응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집에 가는 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성 노동자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그 상황에서 일터에서는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결국에는 집에 가는 상황까지 저는 이어지고 그게 또다시 어떤 여성들이 일상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의미 역시 저는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가기까지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어떤 방식의 피해로 다시 봐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고시원이라는 공간에는 마스터키를 총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터키를 가진 이가 이와의 관계가 어떤 애에 따라서 주거 침입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을 택하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공간으로 이사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고시원에 있는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에 들어가는데 방 안에 꽉티슈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충고가 이 사람한테 호감을 표현하고 싶어서 마스터키로 방을 연 다음에 소위 그냥 이 사람이 필요로 할 것 같은 물품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한테는 소위 어떤 애정의 행위인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살았던 고시원에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본인 말로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쓸쓸해서 라는 이유를 들면서 마스터키로 몇 개의 방을 따고 결국에는 성추행을 있었던 일이 있고 하지만 실제로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들은 결국에는 행사 제목처럼 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이사를 친구랑 같이 할 때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에 대해서 가시화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내가 또 다른 2차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총무가 하는 얘기는 그 남자가 고시원을 옮겼는데 어디가 더 안전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고시원은 아직도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상황들에서 예를 들어서 신림동 사건 이후에 여성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봉을 준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성들한테 스스로 안전을 지키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람들과 사건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여성들이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또 안아야만 하는 이 일상이 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정치가 제 몫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개개인들이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인 여성 가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명확히 범죄다 그리고 이 스토킹 범죄를 살필 때 다양한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얽혀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강아지 개정을 얘기할 때도 동의어구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에 대한 정의로도 재해석될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고 기본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토론회의 시작은 여성 1인 가구들의 논의이지만 저는 이 물결을 타고 반드시 이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정의당 역시도 힘쓰겠다라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